프랑스는 지난 14일 국경일을 맞아 성대한 열병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열병식에는 2차 세계대전 결속과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을 중요한 내용으로 내세웠는데요. 특히 올해 군대 열병식에는 처음으로 테러 진압 부대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우선 프랑스군 총참모장의 안내를 받으며 군을 시찰했습니다. 이어 샹젤리제 거리를 지나 꽁꼬르드 광장에 설치된 주석대로 향해 열병식을 관람했습니다. 열병 부대는 승리를 의미하는 V자형 대열을 지었습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프랑스 국가 헌병 특수부대, 흑표범 돌격대와 테러 진압 특수부대 등 3대 테러 진압 부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월 찰리 주간지가 테러 습격을 받은 후 프랑스는 줄곧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테러 진압 부대에 이어 헬기와 장갑차 부대, 그리고 낙하산병이 등장했습니다. 이 밖에 2차 세계대전 결속과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 해방훈장 수여자에게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해방훈장은 프랑스 해방에 크게 기여한 영웅을 표창하기 위한 상으로 전 프랑스 대통령인 드골 장군이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때 만들었습니다.